약초로 백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산지 초입에 한번 개울가 주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아주 좋은 식물이죠? 많이 보셨죠? 자, 이 식물의 이름은 노박 덩굴입니다. 노박 따위 나무라고도 부릅니다. 이 인체의 골절에 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. 그래서 극심한 허리 통증, 요통이죠? 거기에도 좋으며 생리통이나 류마티즘을 고쳐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남자를 남자답게 해주는 그 식물계의 이 천연 정력제입니다. 이 관절염과 염증 치료약의 이 보약 중에 보약 약초입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이 상가들의 산기슭이나 이런 그 개울가 주변에서 많이 자라는 약초입니다. 노박 덩굴가의 낙엽활엽 덩굴 나무입니다. 이 생약명은 남사덩이며 잎과 뿌리, 열매를 약용합니다. 다 자라면 8m까지 자라는 약초입니다. 이 성질은 따뜻하고 맵습니다. 독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잎은 둥글거나 이렇게 뽕나무 잎처럼 그 생겼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이 뾰족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굵은 톱니가 나와 있습니다. 이 꽃은 5월에 이 황녹색으로 핍니다. 가지는 이렇게 이 갈색으로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 만지면 매끈매끈합니다. 그리고 줄기에는 하얀 그 반점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. 이 열매는 10월에 이 황적색의 껍질에 씨가 노출되어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, 알칼로이드, 셀라스테롤, 지방유, 폴리스티 글라딘이 많이 함유된 그 식물입니다. 효능으로서는 암세포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스스로 굶어 죽는 항암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인체 내에 이 악성 종양인 그 세포의 신진대사를 이 변형시켜주고 변질시켜 종양세포의 진행 과정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.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어 혈관이 굳어지는 혈관경화를 막아줍니다.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. 이 콜레스테롤을 이 수치를 자유자재로 조절해줍니다. 그래서 고혈압과 저혈압을 치료해주고 이 고지혈증까지 치료해주는 식물이자 약초입니다.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그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. 노화의 진행을 늦춰주며 이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. 이 새로운 항체를 생산하여 자기 세포는 살려두고 나쁜 세포는 죽이는 탁월한 효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 인슐린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합니다.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과 합병증까지도 치료하고 예방해줍니다. 이 위염과 위궤양, 장염, 장궤양, 인후염, 편도성염, 기관지염, 천식, 신후염, 방광염을 치료하는 염증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식물입니다. 이 살균작용도 아주 강합니다. 바이러스나 대장균, 박테리아균, 백성균 등을 사전에 억제하여 인체의 신진대사를 굉장히 촉진시켜 줍니다. 이 갑상선 기능장애의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. 호르몬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이 감기와 천식, 몸살, 독감을 치료하고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. 이 구강궤양, 소화궤양, 궤양성 대장염에 아주 좋은 치료를 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.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 증세와 이 중풍도 예방해주는 아주 그 보배로운 약초입니다.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신경통, 신경쇠약을 치료해주는 그 천연 아스피린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. 알레르기를 원천 봉쇄해주어 이 비염이나 청농증, 콧물, 재채기, 감기 등을 치료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렬작용과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는 것을 돕는 그 조혈작용이 탁월합니다.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도 이 탁월한 그 약초입니다. 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. 남자의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여
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아주 그 훌륭한 약초입니다. 이 정력을 이 강화시켜주는 식물계의 천년 그 정력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이 남자들의 성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특히 가을에 열매를 한두 개 살짝 뽑아 씹어 먹으면 여성의 성욕을 촉진하는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. 부인병인 생리통과 어떤 월경도 다시 돌아오는 신기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부인병에도 아주 탁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. 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여 그 허리 통증, 요통이죠. 무릎의 통증, 뼈마디가 쑤시는 증상, 근육과 뼈의 통증,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해주는 그 아주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.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진전작용이 아주 강합니다. 이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이 수족 냉증에도 아주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. 이 한방에선 그 여성들의 생리통과 생리불순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이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이 막힌 기와 혈을 풀어주어 이 장의 연동 운동을 이 촉진시켜 줍니다. 그래서 숙변을 아주 그 제거하고 변비에도 아주 좋으며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그리고 장에 있는 그 나쁜 유해균을 죽임으로써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여성들의 생리 때 가슴 부위가 아프거나 유방이 그 이유 없이 커지는 것 그리고 월경 때 이 냉증, 덩어리가 뭉쳐 나오는 증상, 어지럼증을 이 치료하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. 이 뱀에 물렸을 때 생즙을 이겨 바르면 이 해독하는 작용이 탁월하며 그리고 이 몸속에 온갖 독을 풀어주는 이 해독 작용이 아주 탁월한 식물입니다. 이 여성의 생리통이 극심하더라도 이 산야에 이 널려 깔린 노박 등꿀 약 한 50g 정도만 이 끓여 마시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약초입니다. 이 각종 세균에 감염되어 고름이 생기는 피부염증인 한홍성 피부염을 치료하여 줍니다. 이 기미와 주근깨, 여드름 등을 치료하여 피부를 건강하고 매끄럽게 해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노박 등굴 한 그루를 집마당이나 울타리 주변에 한 그루라도 심어 놓으면 치질을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치료와 타랑에 아주 그 좋은 치료약이 됩니다. 이 가을에 붉은 열매를 채취하여 살짝 볶아 그늘에 말려 가루 내어 따뜻한 그 물에 타서 티스푼 한 스푼 정도죠 넣고 복용하면 됩니다. 그리고 봄철 요 어린 수는 그 채취하여 데쳐서 드셔야 됩니다. 이 석이 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묵나물로도 이용해 먹습니다. 당금주로 담글 때는 줄기와 열매를 소주와 함께 넣어 약 6개월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. 이 뿌리나 줄기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이제 씁니다. 그늘에 말려 약 한 30g의 물 2L를 넣고 끓여 달여서 생수 대용으로 사용하면 관절염과 근육통증, 구토와 복통에 아주 좋은 그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뿌리는 술로 담그어 당금주로 담아 먹어도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 노박덩굴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고 약초로 배우서는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